할렐루야, 새해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마침내 우리가 2019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진의 뜨거운 태양은 동해 어둠을 불사르고 이 백두대간의 거대한 바람은 민족의 잠든 심장을 깨우며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침묵을 깨우는 새아침의 찬가는 한강 위로 흩날리는 하얀 눈보라처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서리아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어둠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몰아가려 하였지만 어찌 저 장엄한 몸짓으로 타오르며 떠오르는 동해 붉은 태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절망과 혼란의 밤이 새해 아침에 눈부신 햇살과 꿈의 잉태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해 영신예배를 설렘과 감격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신년 축복성의 꿈같은 은혜, 꿈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새롭습니까? 새해가 되니까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원수 중에 원수가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세월이라고 하는 년이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우리 나이는 먹어도요, 저 나이를 세월의 강물 속에 던져버리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푸른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젊고 박진감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설렘과 감격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이 요동치고 그 고동소리는 옆 사람에게까지 아마 들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있는 사람은 왼쪽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손으로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의 귀 속으로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한번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들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영혼의 고동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소리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의 박동소리도 아마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신년 이 첫 주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래도 지금 골말이 차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우리 승리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노래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의 존재입니다. 내 사랑 너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중심으로 사랑하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주인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가슴을 손에 얹으면서 아 귀하다 아 귀하다 그 이름이 갈보리산 다 은혜가 넘치시되 특별히 우리 남진 장로님 새해 더 좋은 노래 부르시고 더 많은 인기와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남진 장로님만 그러느냐? 남진 장로님 안에 여러분도 다 있어요. 아무튼요, 대표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성과 전달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나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런 그 영광성, 선교성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어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따라서 여러분 다녔지 않습니까? 요셉은 복을 받은 후에도 애굽 사람들을 섬겼고 그 축복이 자신의 친척과 아비 집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여러분들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되고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복을 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 민족을 섬기고 우리 한 시대와 역사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의 축복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영향이 더 전달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이 막 푸른 강물처럼 흐르고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치유와 함께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치유와 함께, 치유를 통해서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상처의 쓴뿌리와 독초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돌덩이 같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이 돌덩이를 끌어내세요. 그리고 그걸 굴려버리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받았다가는 멸망의 첩경이 될 수 있고 이건 저주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정원사에게 주면은 아,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죠. 근데 깡패나 건달들에게 칼을 주었다가는요 그 사람 감옥 가게 만든다는 이거예요. 알맞으면 사형 선고 받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은 모든 축복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첫주 우리가 사랑하는 백군기 용인 시장님이 오셨는 백군기 시장님을 축복하면 용인 시민을 다 축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백군기 안에 용인 시민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축복의 대표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죄사함을 해결하는 진리가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브 죄 문제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진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우울한 자가 기쁨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복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와 함께 온다. 치유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치유는 뭐 상담 치유나 심리 치유, 내면 치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입니다. 깊은 심령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독소, 독초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이거 다 뽑아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상처의 쓴뿌리와 독초 이게 참 이게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하여 어떻게 우리는 내면 영적인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더 큰 쓴뿌리가 생기고 막 독초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다 뭐 때문에?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상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죄는요 두 군데 기록되어 있네요. 첫째는 하늘 보좌 생명책에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책에 그 죄가 다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기록이 되어버려 아 참 불평을 하면 불평죄 원망을 하면 원망죄 혈기를 하면 혈맹죄 남을 미워하면 남을 미워하는 이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면은 누구든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뉘우치면요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릴 것이라.
아, 여러분, 하늘 보좌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거요. 그 지우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개하면 하늘 보좌에 기록된 모든 죄가 다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의 죄 흉악하노 눈보다 흉해 될 것이다. 너의 죄를 지워버리리라. 너의 죄 흉악하 눈과 같이 이게 너의 죄 단종예사라는 소설을 아시죠? 1455년에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이 세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도 인간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하루는 세조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자신의 형수지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단종의 숙부 아니야? 그리고 친조카인 단종을 숙부가 죽였어. 그리고 형수인 내게도 죽음을 남겨줘서 전하에 당신 같은 불안당은 없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아니고 꿈속에서 그러면서 저주의 가르침을 탁 뱉습니다. 예라이 세조, 네가 임금이냐 이 자식아, 뒤져보라라 하고 가르침을 뱉었습니다. 에이, 뒤져버리라 이놈아, 내가 욕은 못하고. 세조가 꼼짝없이요,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냥 그 현덕왕후가 침 뱉는 걸 그대로 그냥 얼굴에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하,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코를 킁킁 하는데 누가 옆에서 깨워서 보니까 중전마마가, 전하 웬일이오십니까? 이 말을 뭐냐마니가 세상에 온몸이 불덩이가 싸웁니다 전하. 아이고. 그런데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세조가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지난 밤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침 뱉은 자리가 전부 다 종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종기는 온몸으로 퍼져버렸어요. 어느 야사에 의하면 그 종기는 이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그 나병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온몸이 종기가 난 곳마다 막 살이 물러터지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무의식의 꿈속에서 현덕왕후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침 뱉은 꿈을 꾸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참회할 수. 세조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날마다 자신은 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고 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생겼겠습니까?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문제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공자님이 말씀한 대로 획제어 천부소 도여라. 아니, 하늘의 죄를 지어서, 세조도 사실은 하늘의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안 죽이고 할 수 있으면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 좋을 때 왜 사람을 죽이냔 말이요. 공자님이, 여러분,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어요. 세조도 마찬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길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늘 보좌에 기록된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린다고 하니 아무리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진흙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죄 흉악하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너희 죄 흉악한 눈과 같이 희겐 너희 죄 흉악한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하늘 보좌에만 기록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판에도 기록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아이고 세상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막론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죄가 하늘 보좌에도 기록되고 생명책에 우리 마음판, 심장에, 우리의 폐장에, 우리 가슴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하늘 보좌에 기록된 죄를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를 지워야 돼. 하나님의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순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기록된 죄를 지워버렸다면 나도 내 가슴판에 있는 죄 이거 가만히 놔두니까 이게 쓴뿌리가 되고 독초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 보좌의 죄를 지워버렸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지우개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판에 있는 죄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교회 전설에 가면은 눈물이 또랑이 되도록 이건 진짜 뻥이죠. 아무리 눈물 흘린다고 또랑이 그만큼 베드로가 과장법을 쓴 거죠. 베드로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 안 해줬겠어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아,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의 확신이 안 와요. 자책감, 자책감. 저도 옛날 그 서재가 불이 났을 때 나 참 아유 나 때문에 내가 서재가 불이 났는데 이게 내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을 원망은 안 하지만 용서가 안 되더만. 그리고 바로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 위로한다고 집사람이 따라가고 다 짐이야. 아유 다 짐이야. 아유 우리 박종모 쌤 따라오는데 아이고 다 짐이야. 그러 가서 내가 어떻게 집회를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근데 또 나가면서 손을 잡고 미국 그 한인들이 막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 소리가 왜 이렇게 가증스럽게 들리는지를 몰라요. 아이고 가증스러운 인간들.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되냐. 그런데도 은혜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화장실 가서 한 대씩 패고 싶어요. 제발 그냥 가라고. 내 마음에 자책감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잡이 업으로 가버려서 에라이 나 같은 놈이 무슨 수사도고 수세자라고 에이 나 같은 놈은 하나님 이럴 자격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해.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지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꼭 교회를 멀리합니다. 목사도 멀리하고 꼭 앞자리에 앉았다가 저 뒷구녕이 저 어디여 그 뭐 기둥 뒤에 있는 분이 꼭 그렇단 말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리 앉을 사람 앉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담임 목사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베드로가 그래서 근데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찾아오시는 주님이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그랬을 때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갔던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영전 문화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상전을 더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게 있으면 애굽의 수치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그 쪽팔리는 죄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짓누르며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까? 그게 뭐요? 아직도 남아있는 쓴뿌리 애굽의 수치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자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독초를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실습을 해봅시다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참하게 나올 테니까요. 입 뜻한 뭐합니까? 세금 내는 거 아니요? 다 입을 크게 벌리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자 시작. 사랑하는 소강소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했단다. 내가 회개했을 때 이미 하늘에 기록된 죄를 내가 지워버렸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은혜의 지우기를 주었으니 내 마음판에 죄를 다 지우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거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또 해봐요. 자 이제는 내가 나한테 여는 거거든요. 내가 소강서가 같이 하세요. 소강서가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 이제 너 스스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다시 한번 치유를 받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자. 헌신의 자리로 나가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의 죄를 씻고 수치를 씻으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도 내 은혜와 내 사랑의 노래를 얼마나 아느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못난 사람이 그래요. 너는 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용서하며 여러분을 받아들이며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이제는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제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 돼요. 남의 잘못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목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준다고.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아, 진짜 이거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여러분요, 부처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 진짜 나도 미워서 그냥 아이고, 내가 진짜 죽을 사람이 있어 나도. 아, 정말 여러분, 뭐 저는 무슨 뭐 천사인 줄 압니까? 아유, 저는 여러분보다 더 악해요. 더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얼굴 보세요. 얼마나 고약하게 생겼어. 인상 한번 써볼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달라네. 진짜 우리는 너무나 뻔뻔합니다. 용서도 안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세상에 이거 뭐요 도대체. 남도 못하, 남도 용서 못한 주제에 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여전히 뻔뻔하게 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뻔뻔해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요, 이 화해가 얼마나 좋은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거든 재물을 제단에 두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 드리고 복 받으려면 먼저 화해부터 구하라, 용서부터 구하라. 이게 아멘 하는 것 봐봐. 다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냥. 응? 다 있어. 미운 년 고운 년 할 것 없이 제일 원수가요 세월이랍니다. 세월도 용서해야 돼. 다 먹는 걸 어떨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화목하는 걸 원하세요. 화해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형제간들이 막 그 지지 아이고, 나 옛날에 군미동에서 목회하면서 세상에 돈 몇천만 원도 안 된 그걸 가지고 서로 그냥 아들이 뛰어내리니 어쩌니, 아유 나 창피해가지고 정말. 아니 뭐 몇백억이면 또 이해가 하겠어요. 그 돈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여동생하고 남동생 뭐 오빠 서로 싸우는데, 야, 저는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요, 아들하고 딸이 우리 둘이 있는데 너무 화목해요.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오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보다도 지 조카를 더 이뻐하고 보영기도 사다 주고 함께 지 아빠 이상으로. 이런 거 진짜 여러분 이게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웃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서로 싸워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어떤 한 판은 또 마당에다 천막 치고, 이게 웃기는 짜장면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것들이 더 기도는 안 해. 막 그냥 저 우리를 더 우리 편이 돼달라고 막 정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고. 그거는 지가 만든 정의지, 때묻은 정의고 욕망이 만든 정의지. 그 정의가 아닙니다. 그 개혁이 아닙니다. 화목해라 이거야.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과실을 덮어주고 올 신년 한 해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여러분 회중에 우리 세대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서로 막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놈의 교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아이고 막 그냥 사업이 잘 된다는 그런 여러분 성도 간증을 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새해된 교회는요 먼저 인내함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한 해를요 화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해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사랑하며 나를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기 원하시면 옆 사람과 한번 손을 잡아봐요. 싫은 사람도 잡아요. 왼수도 잡아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도 한 몸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사람과 이렇게 손잡은 채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사님 예, 제가 먼저 인내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부부싸움 한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제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아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 돼요. 심령천국을 이루어요. 이게 밭으로 말하면 옥토란 말이죠. 여기에 뭐가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생명의 씨앗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피네요. 싹이 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심령천국인데 무엇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령천국이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마음판에 죄가 지워지고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고 아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요 여러분 아니 축복의 씨가 떨어져요. 말씀의 씨가 축복의 씨가 되고 생명의 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천국 이루어지는 순간 축복이 싹이 나서 자라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은 치유와 함께 오는 거죠. 치유를 통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각된 죄를 다 지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심령천국을 이루어서 아 정말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받읍시다. 우리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으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게 아직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건 애굽의 수치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냥 우리에게 막 안티 성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을 용서 못해서 괴로운 분 계시면요, 그냥 덮어주세요. 그냥. 그럴 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진짜 나도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지워버리고 남을 용서하며 내 안에 주님을 가득 모시는 심령천국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의 꽃이 피고 사명의 향기가 극하게 하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1분 동안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 쓴뿌리 다 지워버리고 뽑아버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지우지 못한 상처의 기억들, 잘못들, 여전히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악하는 요소들 주님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우개로 다 쓸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의 은총 속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도입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우리 안에 심령천국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천국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고목나무 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생명나무 꽃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여 축복의 씨앗으로 언제나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생명의 향기, 축복의 향기를 드러내고 축복의 열매를 30, 60, 100배로 결실 거두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